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그룹 울산 중구지국장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유튜브 강사 장동희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AI를 이용하여 쉽게 노래 가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인공지능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지만은 오늘 세 가지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파일럿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입니다. 세 번째는 크로바엑스입니다.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만든 인공지능이죠. 자, 이 인공지능별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크로바엑스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정직하다, 규범이나 틀에 얽매였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구글 제미나이 대충 만들어 달라는 사람에게는 왕짜증입니다. 질문자의 생각을 아주 존중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바로 내놓지 않지요. 그래서 아주 꼼꼼한 사람에게는 이 적당할 겁니다. 세 번째 코파일럿입니다. 질문을 던지면 바로 답변이 툭 튀어 나옵니다. 아, 여러분 코파일럿은 질문자의 능력에 따라 답변의 질이 달라집니다. 물론 다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공지능은 질문자가 좋은 질문을 하면은 좋은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질문, 반복된 보충 질문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럼 노래 가사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제가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노래 가사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노래 가사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 가을인데 이 가을에 정말 옛날 좋은 추억을 생각하는 그런 노래 가사 좀 만들어 줄래? 이런 노래 가사 만들어 주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가 있다. 그런 시가 있으면은 그런 시를 가지고 노래 가사를 만들어 달라. 좋아하는 글이 있다. 그런 글을 가지고 노래 가사를 만들어 달라 하면은 노래 가사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밥을, 맛있는 밥을 하려고 하면 좋은 쌀, 좋은 쌀로 가지고 밥을 지으면 일단 맛있는 밥이 되지요. 근데 오래된 쌀이나 뭐 썩은 쌀로 밥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상한 쌀로 밥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와 같이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밥이 맛있게 되기도 하고 밥이 맛없는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노래 가사 생성하는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인공지능이라도 질문할 때마다 약간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때는요, 영어로 verse 1, chorus, verse 2, chorus, bridge, outro 이런 순으로 여러분 영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한글로 1절 후렴, 2절 후렴, bridge, outro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아무런 표시 없이 가사만 나오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저와 함께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크로바엑스에 들어왔습니다. 이 크로바엑스에서 노래 가사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로바엑스, 제가 여러분 노트북에서 하는 것과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조금 넓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노트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를 누르면 로그인을 하고요. 그러면 제가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가사 여기에서 여기다가 제시를 합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노래 가사 좀 만들어 주세요. 이 질문을 제가 인공지능 세계에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복사를 했다가요. 요 가사 일단 한번 터치합니다. 그러면요. 어머니, 아버지. 뭐 여러분 가사가 드러나옵니다. 아,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가사는 아예 별뜻 모르는데 1절이 어디고 코러스가 어딘지 뭐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렇게 아무런 표시가 없이 나와가지고 1절 후렴, 2절 후렴, 브릿지 아웃드로스으로 그러니까 1절이 5, 1절이 지금 벌써 6줄이네요. 후렴도 6줄이고 엄청 긴 노래입니다. 1절, 2절, 후렴, 브릿지, 아웃트로 이런 순으로 나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길면은 줄이기도 하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해서 노래를 만들면 돼요. 그럼 여기서 뚝딱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크로바 액세스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인공지능 구글 제미나이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구글 제미나이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구글 제미나이 데이지에 여기다가 메시지를 집어넣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노래 가사 좀 만들어주세요.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브레이크 해보면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 가사 함께 만들어볼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분위기를 원하시나요? 이런 오고 잔잔하고 애절한 분위기, 밝고 희망찬 분위기, 후회와 반성이 담긴 분위기 이런 거를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소재를 넣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문 작사자를 하면은 아우 멋져 이럴 건데 여러분들이 전문 작사가가 아니고 아니 내가 말만 하면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하는 분들은 이걸 보면요 한마디로 왕짜증이죠. 그래서 그리 안 하고 여기다가 1절 자 영어로 내보겠습니다. 자, verse 1, chorus, verse 2, chorus, bridge, outro 순으로 가사를 완성시켜 달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질문을 던져보면은 노래 가사 완성 도와드릴게요. 며칠 또 일어났습니다. 예시 가사 여러분 이 자신 없는 겁니다. 내가 예시로 막 대략 만들어 본 겁니다. 이런 겁니다. 대략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만 또 이러한 답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수정한 것 나오지요. 또 나옵니다. 그럼 노래 제목도 노래 제목도 좀 넣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먼 곳에서 그래가지고 작은 창 밖 쏟아지는 햇살 따스한 엄마 손길이 그립네요. 이거 나오지요. 하나 또 하나는 그리움은 별처럼 둘 또 하나는 일단 두 개 만들어졌네요. 이래서 내가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노래를 가사를 두 개를 똑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구글 제미나이입니다. 구글 제미나이. 여러분 구글 제미나이 엄청나게 신중하지요. 아주 꼼꼼한 사람은 딱 여기 딱입니다. 그런데 한번으로 대략 좀 만들어줘라 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거 왕짜증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 여기 다가볼까요? 여기가 뭔지 압니까? 코파일럿입니다. 여기서 제가 같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노래 가사 좀 만들어달라 턱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여러분 여기에 1절 후렴 2절 후렴 브릿지 어트로 바로 뚝뚝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든다 안 된다. 여러분 여기에 뭐 또 수정해 달라고 하면 수정해 줘요. 자 1절 가사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다시 수정해 주세요. 이러면요 또 1절 가사 좀 또 수정해 줍니다. 자 1절 가사가 아까 짧다 걔는 1절 가사를 또 길게 했지요.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시 완성해서 보여주세요. 이러면 또 그리 또 보여줘요. 자, 1절 후렴 2절 후렴 브릿지 아웃트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래 가사 만드는 거 어렵습니까? 뚝딱뚝딱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공지능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첫째, 여러분 코파일럿을 한번 또 소개해드렸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구글 제미나이를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또 크로바 X, 여러분 세 개를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노래 가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만들어 가사를 이용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시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시를 이용해서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사용하는 구글 킵이라는 메모장입니다. 이 메모장에 보면요, 진정한 여행이라고 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진정한 여행이라 하는 시인데요, 이 시가 나짐 히크메트의 시입니다. 아직 훌륭한 시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씌어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는 날들. 이건 얼마나 멋집니까? 이 시를 가지고 제가 노래 가사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 만든 가사 한번 보여드릴까요? 1절 후렴, 2절 후렴, 브릿지, 아웃트로 이런 식으로 노래 가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이 가사를 이용해서 노래를 만드는데요, 노래는 여러분 어플도 있고 또 인공지능 수노아이도 있습니다. 수노아이도 있고 여러분 제가 만드는 노래 여러분 인공지능이 많은데에 이게 수노아이입니다. 수노아이로서 노래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어플로서도 만들 수 있는데 뮤직 AI라 하는 어플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럼 제가 그 어플을 사용해서 만든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까요? 제가 만든 노래 중에서 진정한 여행이라는 노래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노래가에 AI라서 만든 노래가 지금 4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42개 안에서 진정한 여행이라는 노래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진정한 여행, 이거 제가 만든 노래거든요. 이거 3분 14초 되는 노래인데 자, 여러분 노래 어떻습니까? 제가 올해 8월 21일 날 만든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사를 만들고 즉 인공지능,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노래 가사, 저는 이 시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인공지능 코파일럿, 그 다음에 크로바 X, 그 다음에 구글 제미나이,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만들고 노래는 또 노래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트 수노 AI라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 또 어플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앱도 있습니다. 저는 앱 뮤직 AI라는 앱을 사용하는데요, 그런 앱을 사용해서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어서 또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되죠.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은 인공지능 AI를 이용하여 노래 가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자, 저희 디지털 컨텐츠 그룹에서는 e-learning 평생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스마트 e-learning 교육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